It's in a great location. It's only five. 자, 이렇게 되는데. It's in a great location. 그레이 로케이션 안에 있대요. 그러면 목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괜찮은 곳에 있어. It's in a great location. 이러면서 뒤에 나오죠. 부연 설명이.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외워보세요. 뒤에 거. 여기서 요건 꼭 외워보세요.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and it's fully furnished too.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뭔가요? It's only 5-minute 5-minute walk to the subway and it's fully, which are furnished. 이게 됐죠? Fully furnished too.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단어 있으신가요? 단어 하듯이 다 틀린 거? Furnished 이런 거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단어 정리 한번 더 보세요. Furnished입니다. Furnished. 자,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이런 거 정말 괜찮거든요. 5-minute walk입니다. To the subway. 자, 그러면 이거 번역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런 집 있으면 정말 좋죠. 우리 이런 거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죠. 걸어서 5분 거리. 자, 이거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배웠으니까 이런 거 나왔죠. 그쵸? 이렇게. 아니었으면. 이런 거 같나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왠지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쵸? It takes 요만큼 for me to 이렇게. 요거 전형적인 문장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선생님 저는 저것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되면 5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야, 우리 지하철, 집에서 지하철까지 5분 거리야. 이런 얘기도 쓰죠? 야, 지하철까지 5분 거리야. 우리도, 야, 지하철까지 5분 걸려. 지하철까지 걸어서 5분 걸려. 이런 말은 할 줄 아는데. 한글로 할 때도. 지하철까지 5분 거리야. 이런 말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린 뭐밖에 못 써요? It takes 이만큼, for me to, 막 이런 거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죠. 자, 일단 뭐라고 나왔어요? It's only. 자,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5-minute walk입니다. To the subway.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연습해보죠.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minute walk을 명사로 만들었죠. 5분 걷는 것임. To the subway. 지하철까지 말이야.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한번 보실게요. 1번, 학원이 직장에서 10분 거리다. 똑같이 여기서도 집이 이렇다는 얘기죠? 학원은 영어로 뭔가요? 학원. 그쵸? The 학원. It's about a, 몇 분이에요? 10 minute walk이죠. From work. 그죠?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부터 봤을 때 이만큼이야. 그죠? The 학원 is about 10-minute walk from work.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처럼 여기까지 뭐 5분, 여기서 5,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5분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봤을 때 5분이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10-minute walk이라고 또 써준다. 학원 is about a 10-minute walk. About a 10-minute walk from work. From wo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The 학원 is about a 10-minute walk from work. 학원 is about a 10-minute walk from work.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거 바로 보죠. 자,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살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만큼 거리에 살아. He lives about. 자, 그럼 차로는 뭘까요? 그쵸? drive 쓰면 되죠? 50-minute drive from my home. 이렇게 써주면
우리 집에서부터 봤을 때 이만큼에 산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 He lives about a 50-minute drive from my home. 이렇게. 여기서도 명사로 썼죠? 50-minute drive. 5-minute walk. 이런 식인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 자, 부산은 서울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거리다. 되죠. 5-hour drive다. 5-hour drive. It's about a 5-hour drive from 서울. 이런 식으로 써주면 서울에서부터 봤을 때 차로 5분 정도 거리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시면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늘은 이거 중점적으로 해서 입에 한번 붙여보시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뒤에 나오면 또 표현 하나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일단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지하철까지 5분 거리야.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였죠. It's only 5-minute walk to the subway. 자, 1번 학원이 직장에서 10분 거리다. 걸어서 10분이다. The 학원 is about a 10-minute walk from work. 이거죠. The 학원 is about a 10-minute walk from work. 10-minute walk from work이다. 자, 두 번째가 뭔가요? 우리 집에서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산다. He lives about a 50-minute drive from my home. He lives about a 50-minute drive from my home. 이거였죠?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부산은 서울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다. Busan is about a 5-hour drive from Seoul. Five-hour drive from Seou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거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자, 그리고 이 집이 어떻대요? 이렇게 됐죠. Fully furnished. 자, furnished라고 하면 is it furnished? 그럼 집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다 완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이게 furnished인데 fully furnished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붙박이장 있고 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 탁자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소파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 살면 되네요. 이런 집이 있나요?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이래. 그럼 연락 비싸겠죠? 그렇죠. 몇 억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연락 비쌀 것 같아요. 자, 여기 뒷부분 이제 나오는 건 내일 또 보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나왔었던 것 중에서 특히나 요즘 이제 최근 가장 마지막에 썼던 뭐 몇 분 거리다, 뭐 어디 산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